안녕하세요. 미술만평 67회차 박정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좋아합니다. 오늘은요, 일러스트와 회화,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션과 페인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러스트레이션,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러스트라고 말하죠. 이 말은요, 주어 쓰는 것을 특기로 삼은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러스토라고 했었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없는 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면 사진에 등록이 되고 등장 용어로 쓰여지게 되죠. 일러스트란 말도 그렇게 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일러스트와 회화의 차이점은 뭔가? 일러스트를 우리말로 하면 삽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자로는 도회라고 하죠. 근데 서양에서 넘어온 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은 무엇이 일러스트인가 하면요, 조선 세종 16년에 만들어진 그 삼강행실도라는 거 아세요? 전형적인 일러스트죠. 거기 나오는 그림들이 인공과 신하,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 중신, 연료,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 그림을 덧붙여서 만들어낸 금속활자 인쇄본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미지들이 일러스트죠. 도회라는 말은 말 그대로 텍스트를 그림으로 풀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래적 의미로 말하자면 일러스트는 글을 그림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책이나 잡지, 광고 등에서 글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해를 돕기 위함을 목적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일러스트란 그림의 표현 방식이나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문자를 그림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평면으로 그리고 선이 나오고 해서 일러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이야 회화의 부분으로 취급되기도 하면서 독립적인 영역을 확보해 나가고 있지만 사실은 예술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문인화라고 하는 것과 쌤쌤인 것 같아요. 문인이 그린 그림을 문인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내용이 아니라 양식이나 형식을 따로 내어서 회화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문인화라고 하는 것이. 일러스트도 텍스트의 보조 그림이었다가 그리는 모양이나 방식만을 떼어져서 회화의 한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약간의 고상함이나 우아함을 겸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림이라고 해서 막 그려서 그것이 예술작품이라고 우겨대는 것을 할 말은 없지만 좀 싫어요, 좀 개인적으로.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일러스트라고 하면은 주문 생산적인 것, 대중의 기호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 대중 매체를 통해 소통된다는 것. 한마디로 일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 주문 미술시장이라는 겁니다. 굳이 불리하진 않겠지만 예술로서의 회화의 영역과는 좀 차이를 뒀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일러스트가 예술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일러스터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픽처라고 하는 것은 그림이나 사진의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림에는 드로잉, 페인팅, 포토그래프,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려지는 방식에 따라서도요, 크로키나 스케치, 데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림의 종류에 따라서 많이 나눠지죠. 풍경화, 정물화, 초상화, 인물화, 뭐 초상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재료에 따라 가지고 수채화, 유화, 아크릴화, 파스텔에 뭐 이런 거 많습니다. 여기에 소통 방식에 따라서 만화나 포스터, 컴퓨터 그래픽도 있습니다. 다만 일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의 보조 수단이라는 것, 고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 예술로서의 이미지 자체만을 생각하는 것과 텍스트를 변환시킨 일러스트라는 것과의 차이는 선명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혹시 최근에 뉴스 보신 적 있죠? 움짤을 모아서 만든 그 플랫폼이 페이스북에 4억 달러에 판매됐다는 거요. 여기에 온갖 감정의 이미지가 등장한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문자를 이미지화하는 것을 일러스트라고 한다면 감정을 이미지로 보여준다는 것을 상당히 좀 당황스럽게 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고흐가 인간의 감정을 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피카소가 죽음을 그렸고요, 뭉크 같은 분이 불안과 짜증을 그려냈죠. 샤갈이 멜랑콜리한 감정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 다 못한 상황이나 감정을 그림으로 보호자던 지금은요, 온갖 감정 자체가 짧은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움짤이 회화 장르로 등록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슬픈 감정, 기쁜 감정, 뭐 짜증나는 감정, 수억만 가지의 감정이 다 검색된다 이거죠.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갖고 오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알찬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멋진 하루 되세요.